올해 싸움 승부 제10차전 승부의 MC를 소개합니다. 천의 얼굴 김과장. 오! 오! 여기 어디 에요? 진행이 그냥 물 흐르듯 좋네. 어? 잘생겼다. 어? 페이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히 대한뮤직 스포츠 연맹에서 보내온 감독 네 분의 종합 전적 승률 순위에 따라서 감독님들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들 좀 자존심이 걸려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4위와 1위를 제외하고 먼저 3위 공개합니다. 전적 39전 19승 20패 승률 48.7%. 낫네. 패가 많다. 어우. 이상민! 아, 약하네. 상민 씨가. 야, 진짜 의외다, 3등. 이상민. 2등 될 줄 알았는데. 3위에 호명이 되니까. 네네네. 아, 굉장히 자존심이. 네, 꼴등은 아니니까요. 아, 그렇죠. 3등이니까요. 꼴등 정말 창피하거든요. 네네. 네, 속된 말로 쪽팔리죠. 아, 네, 김과장님. 네, 네. 아, 어제 와서 통쾌했습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3등을 차지하셨습니다. 네. 자, 다음 승률 2위 발표해 주세요. 전적 24전 11승 12패 승률 50%. 나을 것 같은데? 어, 나야? 차지하셨습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예. 가장 늦게 합류하시긴 하셨는데 의외로 성적이 좋아요. 사실은 여태까지 1등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네네네. 아, 이건 무조건 제가 4등 꼴찌를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아, 정말 누가 4등 할지 정말 창피할 것 같네요. 그렇죠. 어, 수홍이가 의외로 꼴찌네. 마음이 아프네. 수로가 우승을 더 많이 했잖아. 그럼 내가 꼴찌야? 거짓말. 야, 엮인다. 인생에서 엮여해라. 종합전적 승률 1위 감독님을 바로 발표해 주세요. 전적 42전 23승 19패 어서 잘난 척을 코를 납작하게 승률 54.8%에 빛나는 1위 감독 이겼어. 1위 감독! 편집 때 잘 맞춰주시고. 아니, 저 잘난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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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인생은 이렇게 역전타만 나와요? 어, 예, 한번 알아보세요. 예. 아. 너무 잘했어. 아, 이. 잘했어. 퍼셔! 아주 겁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니야. 아, 네, 아, 예. 아, 이러시면. 지금 싸움 보시는 거예요? 참고로 김수영 감독님이 31.14승 17패 승률 45.2%입니다. 네. 밉상은 이렇게 돼요. 네. 아트셉통입니다. 승률 1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어떤 분들을 데려오셨습니까? 1위를 지난주 해보니까 네. 고기도 먹어보니까 오. 맛있더라. 아. 씹는 맛이 있었던 네. 1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네. 대단한 분들입니다. 아,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홍 감독의 선수단을 소개합니다.
손원수, 김인석, 박경림. 지난주에 우승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처음이에요. 네, 이승 가죠. 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이게 물이 들어왔을 때 확 몰아치는 느낌으로 정말 자신 있어요. 제 모든 것을 걸고 후회 없이 멋지게 모든 선수들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우리 감독님 2연승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박성 감독님이 박경림 씨의 앨범의 프로듀서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당시에 앨범이 안 나갈 때 25만 장으로 인기 순위 2위. 2위까지. 박수 한 번. 박수 한 번. 빠져. 저도 기억나요. 근데 사실 다른 분들도 다 내셨다고 하는데. 다 내셨어. 네, 뭐, 네. 저희, 예, 저희 다 냈습니다. 예. 뭐 어떤 앨범 내셨죠? 뭐 얼마 전에 3분 디스코라고. 3분 디스코요? 예, 딱 3분짜리 음악이 있습니다. 아. 디스코 타임. 3분 동안 계속 디스코 하는 거예요. 예. 네, 거의 3분 동안 디스코만 하는데. 아, 이게 끝이에요? 예.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만. 아, 이거예요? 예, 예. 제가 앨범 수로는 가장 많을걸요. 5장 냈습니다. 5장을 내셨다고요? 디지털 싱글 3장을 냈고요. 예. 그 전에는 정규앨범 2장까지 낸 적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정규를 냈죠.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 정말 얼마나 열심히 그 길을 걸었나를 오늘 보여주실 겁니까? 네, 판단받고 싶습니다. 저번에 이제 박수홍 씨한테 네. 우승을 넘기고 사실 정확하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4일 동안 잠을 못 잤어요. 더 못 자야 돼.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드림팀을 구성했죠. 선수 입장! 김수로 감독의 선수단을 소개합니다. 윤형빈, 김호영, 강동호. 우리 팀을 딱 보는 순간 딱 알았을 거예요. 네. 퍼포먼스 굉장히 강한 분, 전략적으로 노래를 너무 잘하는 분.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인물로 여성의 심금을 울릴 만한 전략적으로 이렇게 체계가 좀 확실히 잡혀 있다. 네. 오늘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새로운 모습도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야망적인 야망을 살짝 드러내면서 섬세한 어떤 그런 무대보다는 조금 에너지로 승부를 해야겠다라고 지금 마음을 먹고 왔습니다. 격투기 전적이 무패입니다. 승률 100%. 제 이승률에 오늘 5점을 찍지 않겠습니다. 아니 김호영 씨. 네. 뮤지컬 배우 특집에서 나오셨는데 그때 네. 제가 너무 네. 늦게 네. 무대를 나와서 그렇죠. 별로 많은 모습을 못 보여드리고 네. 제가 금방 조건 씨한테 패하는 바람에 그래요. 조금 아쉬웠거든요. 조건 씨가 11대 2로 승리하셨습니다. 너 기다려! 지금 TV 보고 계시는 조건 씨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권아, 네 덕에 아주 잘 빠졌었다. 너 가만 안 둘 거야. 그래서 오늘은 좀 뭔가 가창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실 예정이신가요? 그냥 저는 오늘 컨셉 자체가 네네네. 여왕벌이에요. 여왕벌이에요. 여왕벌? 어. 여왕벌. 아, 옷에서 오늘 옷도 컨셉이 확실하니까 네. 느껴지네요. 그래서 다 여왕벌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방지턱 같기도 하고. 방지턱이면 밟고 지나가는 거죠. 그렇지. 뭐 좋은 공격이었으면 잘 받았고요. 써버릴 거예요. 제가 써버릴 거야. 알겠습니다. 윤형빈 씨. 네, 안녕하세요. 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었어요, 네? 제가. 무슨 얘기를... 목표가 11연승을 목표로 하고 나오셨다고. 그게 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혼자 팔찌폈습니다. 아, 네. 시간만 남은 냈어. 아니 개그 콘서트에 낸 코너보다 더 많은데. 오늘 정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민 감독님, 네. 오늘 어떤 선수들을 모시고 왔나요? 이분들이 네. 사실 대한민국의 아침을 열고 아침을. 또 대한민국을 또 하루에 또 일과를 또 닫아주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의 또 숨겨진 노래 실력이 네. 또 기적처럼 솟아날 거라고 믿습니다. 선수단 입장! 이상민 감독의 선수단을 소개합니다. KBS 간판 기상캐스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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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하라! 장주희! 김지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KBS 기상캐스터 장주입니다. KBS의 아침을 여는 기상캐스터 막내 강아랑입니다. KBS의 하루를 마감하는 기상캐스터 김지호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기상캐스터 분들 아닙니까? 그 어떤 소나기와 강풍, 태풍도 이제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그 예상치 못한 우승으로 또 한 번의 기적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평소에 보여드리지 못했던 부분들 승부를 통해서 꼭 보여드리고 싶고요. 물론 잘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이팅! 반갑습니다. 자, 위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저쪽 계단으로. 네. 네. 아이고. 자, 감독님들께서 뭐 제가 뭐 이런 적을 본 적이 없거든요. 자, 이런 사태에 대해서 박경림 씨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우리 김 과장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외모 지상주의 하여 지원보다 더 몹쓸 거예요 이게. 몰라가요. 아니 사실 오늘 저 대기실에서부터 이상민 장님께서 계속 미소를 머금고 계시더라고요. 경쟁을 해주셔야 되는데 본인의 어떤 사심을 채우시는 분이 되죠. 아니 이미 우승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같이 있는 게 우승한 거 아닙니까? 네. 아 사람 진짜 못쓸 사람이네. 아 맞다. 아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 박수홍 씨가 이상형이 있대요 여기에. 박수홍 씨가 이상형이 있대요 여기에. 오~ 이상형이 주시대. 이분을 보고 매일 아침에 눈을 뜬대요. 나한테 이야기하지 말라고 자, 그렇게 사적으로 전화했었는데. 삶에서 날씨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아니 날씨를 뭐 날씨. 맨날 이렇게 체크를 하세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아랑 씨 굉장히 좋아하고 강아랑 씨 굉장히 좋아하고 그렇군요. 강아랑 씨, 박성 씨께서 지금 고개를 못 들고 계세요. 어머 어떡해요. 박성 감독님 네. 걱정되는 게 있다면 네. 가장 흥이 많은 분들이라 네. 이분들의 흥을 보고 나서 더 빠지실까 봐. 아, 참 진짜. 아니 근데 이미 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이미 모든 팀을 박살내 버리겠습니다. 오! 멋있다. 야, 멋있네. 박살내 박살 나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박살내 드릴게요. 뮤직 감독님의 선수단 나와 주세요. 깜짝 놀랄 겁니다. 뮤직 감독의 선수단을 소개합니다. 어, 여기서 깜짝 황승아, 황소희, 장기용. 이번에는 기필코 좀 우승을 하고 싶은 마음에 비주얼이 오늘 저를 포함해서 굉장히 드라마틱한 선수들로 저희가 포진을 해봤습니다. 1승은 무조건 할 거고요.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우승을 하겠습니다. 무대 위에 올라가는 순간 후회 없이 오늘 불 질러보겠습니다.